항상 박정희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희의 금쪽 상담소 청지기를 맡은 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지난번 금쪽 상담소 첫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인데요.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한 해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연을 듣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사연을 들어보고 박정희 대통령이시라면 이런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행적이나 또 하셨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라는 점 시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의 제목은 목표를 세웠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민지 누나가 사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사연과도 어떻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사연 공개합니다. 네,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20대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박정희 TV를 즐겨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요즘 고민이 생겨 사연 남깁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우고 세부적인 목표들도 세웠는데요. 주변에서 너무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8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정했는데 동생이 야식으로 치킨을 먹기도 하고 친구들이 자꾸 맛집을 찾아서 같이 가자고 하고 부모님도 자꾸 맛있는 걸 사주셔서 다이어트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정희 대통령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되게 사연만 들었는데 무슨 느낌인지 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이게 목표를 세웠을 때 주변에서 좀 잘 도와주고 협조해주면 훨씬 달성이 쉬운데 사연처럼 좀 잘 안 도와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조금 뺐는데 좀 그만하고 싶고 아니면 뭔가 먹고 싶을 때마다 주변에서 좀 따끔하게 얘기도 해주고 심지어 뺏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도와줘서 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이 다이어트라는 게 참 국가적 과제 같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5000년의 가난, 이 굶주림을 끊게 해주셨더니 이제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과체중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비단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 어린데 제가 이제 외부 스케줄이 있거나 이제 외부 일정이 있어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 이제 막내가 저한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실갱이를 벌인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저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이 딜레이 되고 저도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면 네. 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살이 많이 올랐지만 한때 이제 30kg 정도를 뺐었잖아요. 근데 뺐을 때 그러셨죠. 네, 그 주변에서 큰일 난다고 자꾸 말리더라고요. 나는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요? 네, 네. 왜냐면 갑자기 마르니까 이제 제가 30kg를 빼셔가지고 안 먹으면 이제 큰일 날 것처럼 하는데 큰일 나지 않는데 저 큰일 난다고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와. 아, 네, 좋습니다. MC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실 만한 그런 사연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라면 어떤 답변을 해 주셨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이 형이 먼저 읽어 주시겠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님이라면 이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세운 목표를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적어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박정희 대통령님의 행적을 생각해보니까 딱 느낌이 오긴 하는데 태민이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서 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식만큼 안양도 넓으신 성훈이 훈훈합니다. 말이 아니라 네? 훈훈한 분위기인가요? 아, 예, 정말로 훈훈한. 네. 훈훈 성훈.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간관계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랬나요? 네. 네. 저는 정신 차리세요. 오늘의 청지기. 네. 네.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연두교서
또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하죠. 지금 뭐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다 하는 건데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아, 역시 청년 MC분들의 지식은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연두 교서와 연두 기자회견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은 연초가 되면 한해 정부의 시정 목표와 정책 방향을 홍보하고 또 이해시키는 장치로서 연두 교서와 연두 기자회견을 활용하셨습니다. 연초에 국회의 국무총리와 또 각부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연두 교서를 발표하셨고 이런 연두 교서는 또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5년에 발표하셨던 연두교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성훈형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1965년 1월 16일 오전에 연두교서를 발표하셨는데요. 1965년을 새해는 일하는 해라고 정하고 증산 수출 건설이 국정 지표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하고 새해 수출 목표는 1억 7천만 달러, 1967년 수출 목표는 3억 달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었죠. 목표를 잘 세우고 또 성취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미 다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목표가 구체적이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도 구체적입니다. 달성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행정을 공부한 입장에서 개인적인 궁금함이 좀 있어요. 사실 국정 운영은요, 대통령이나 뭐 각부 장관, 지도층에서 주로 집행을 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시정 목표나 방향을 공유하고 홍보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아, 네. 역시 좋은 질문인데요. 연두교서는 국내외 주변 환경이나 또 목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달성해 나갈지 그 과정을 알리는 효과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자세와 노력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그런 좋은 장치가 바로 연두교서였던 거죠. 일방적으로 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어떤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지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오늘 사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목표라는 게요, 본인의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주변에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환경을 주도해야 되니까요. 오늘 들어온 사연도 그런 주변의 도움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자신의 목표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와 게라트라는 분이 연구하셨던 연구인데요. 떠벌림 효과, 공개 표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주변에 말하고 다닐수록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이어트도 그렇고 또 금연, 이렇게 끊기 어려운 것들 혹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을 주변에 많이 말할수록 책임감도 생기고 주변에서 더 도와주는 것 같네요. 금연하려는 사람 근처에서는 뭐 흡연을 하지 않는다든지 다이어트라는 사람에게 뭐 맛있는 걸 권유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처럼요. 역시 역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다 섭렵을 해야 또 이제 박정희 청년 토크쇼에 청년 MC를 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둘 중 하나도 섭렵을 못했는데 어떻게 MC가 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머쓱하니까 두 번째 답변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성훈형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주변의 목표를 알리는 건 스스로 꼭 지키겠다는 다짐이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결국은 또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친구가 나 다이어트 할 거니까 도와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나서 본인은 야식 먹고 뭐 맛집 다니는 거를 인터넷에 올리고 이러면은 설득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를 명확하게 들어주시니까 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실제로 한치 부끄럼 없이 그리고 또 떳떳하게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연설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주 누나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연두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닌
기자들이 질문하면 대통령이 답변하는 연두 기자회견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1967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또 조국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치 않고 조국 근대화를 신앙처럼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 라고요. 후손들이 물어봤을 때 또 서슴없이 그리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또 하셨던 거네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누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네, 저한테도 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고 오늘 사연을 적어주신 시청자분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TV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올 한 해 새해 목표를 반드시 또 달성하겠다라는 의지와 또 그걸 주변에 알려서 도움받는 그런 지혜를 또 발휘하셔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사연과 답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